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 게스트 가운데 또 팬이 가장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또 유동원 본부장님, 우리 박세익 전문의는 하신 말씀이 워낙 많아서 광고 나가는 거 계속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방송에서 하시죠. 네. 방송에서 네. 운영을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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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제가 저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고용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아 네? 네? 모르세요? 가입하셨군요. 저 랩 가입했어요. 어, 정말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아, 전지 몰랐습니다. 안 뜨는군요. 왜 저 잘하세요, 운영.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사실 며칠 안 됐는데. 네, 네, 네. 아니 1.34% 수익 났어. 네. 아, 났어요? 네, 네. 조금 났어요. 예,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네. 제가 먼저 테스트로 고용 한번 해보고요. 아, 네. 괜찮게 하시면 제가 좀 더 집어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틀림없이 그 네. 얘기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정프로님이 네. 미국 주식 이제 또 가입을 해서 네. 네. 이런 폭락장이 왔구나. 네. 그러면 네, 지금 플러스가 났다는 네. 얘기는 네. 거의 바닥에 들어가죠. 바닥에 들어가시죠. 반구를 이기고 수익을 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운영 성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이야,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감사합니다. 저 들어가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아, 그걸 또 이겨내시더라고요. 네, 우리 저 근데 약간 제가 해보니까 네. 복잡해. 아 복잡해. 가입 과정이 네. 아. 뭐 랩이라 그런 전 랩 상품 처음 이제 가입을 해봤는데. 네.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 가입하는 게 좀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예. 네. 그게 다 예. 한 시간 넘게 시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요즘에 소비자 보호법이란 게 이제 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예. 아, 아무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운영 잘하십시오. 네,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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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오늘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페이스를 좀 빨리 할게요. 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장에 대해서는 좀 expectation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네. 또 올해 1-4분기, 2-4분기 좀 길게 보면 3-4분기까지 계속 변동성 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그 이유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됐을 때 네. 보통 전후로 조정이 한번 오는데 그 조정의 폭이 많이 높으면 10에서 20% 사이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한 번 더 온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긴 사이클, 그러니까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추세적 주기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에 지금 이제 끝물 구간인 거는 사실이다. 끝물이 2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여태까지 13년짜리잖아요. 네. 네. 물론 코로나19가 중간에 있었지만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보는 건데요. 어쨌든 1월 달 참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도 좀 조정이 빨리 들어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금리 인상 시기를 6월 달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죠? 네.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 한 게 3월 달.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3월이든 6월이든 그 전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벌써 11월 달부터 조정이 들어왔었고 지금 1월 달 한 달만 놓고 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 19%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거의 10%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좀 돌렸는데도 이 정도 숫자니까 제법 큰 폭의 하락이죠. 이 테이블은 정말 여러 번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예, 결국 금리 인상 전 저희가 생각했던 건 워낙 그 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있을 텐데
그 변동성 장세가 짧게 보면 3개월, 길게 보면 6개월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실적 장세가 나오는데 그 실적 장세의 규모가 저는 작게 보면 50%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2년이 될지 또 어떻게 뭐 5년으로 가는 건지 그건 또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스케줄이 굉장히 빨라지고 네. 이번은 다 과거하고는 틀리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물이 빨리 끝나고 벌써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역사를 그냥 무시하시는 거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8번입니다. 그죠? 8번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있어요. 그 8번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보시면은 천천히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는 8번째. 2015년 12월 달.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속도가 분기별로 0.25보다 더 빨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빨랐던 때가 뭐 여기 보시면 뭐 이쪽을 보면 정말 빠르잖아요, 그죠? 네. 네, 금리를 올릴 때가 여기도 빠른 편이고 여기도 빠르고 여기도 빠르죠. 그래서 좀 늦었던 부분은 요 두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덟 번에 모두가 다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법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평균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하락폭을 보시면은 다우가 10%. S&P 500이 12.4%, 나스닥이 19.2%, 중소형주가 22.7%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조정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평균 한번 보시면은 S&P 500이 그 8번의 금리를 올리는 구간 전후로 조정폭의 평균을 보시면은 12.8%예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게 12.4%잖아요. 대충 네. 맞네요. 네, 거의 다 왔죠. 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5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S&P는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시간 조정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네. 본부장님, 네네. 금리 인상 구간의 네. 조정 폭이었었잖아요. 금리 네. 인상을 했던 구간, 기간 동안에 그건 아니고요. 빠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우려가 있을 때 네. 그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전이던 네.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시작했던 그 어느 시점이든 간에 예. 조정기간 예. 조정기간 조정을 받았던 예. 보통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에 생기고요. 네. 덜 오르면 금리를 올릴 때 생기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뭐 어쨌든 속도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항상.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여덟 번을 보면은 금리 올리는 시기의 전후로 예,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한 달 만에 근데 조정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은 남아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제법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7%가 평균이에요. 네. 그리고 조정 기간이 좀 짧고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예. 3개월이고 16.7%예요. 네.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19.2%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벌써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나스닥이 아마도 조정을 받으면 3월 16일 날 금리를 올리기 전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고요. 더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른쪽이죠. 예. 26개월 동안 90% 올라갔던 게 평균이다. 물론 작게 올라갔던 때도 있지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저는 여전히 이번에 돌릴 때는 나스닥보다는 S&P가 더 좀 셀 수는 있겠으나 하반기는 저는 나스닥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5개월 3개월 조정 이후에 47.8% 90.7% 20개월 네. 26개월 그래서 2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네. 짧게 보면 2년 정도는 괜찮을 거다.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근데 이 상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겨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금융위기 이후의 평균 하락률을 15.2%. 네. 그리고 1970년 이후로 보면 19.5%. 네. 예. 그리고 그걸 비교해 보면은
19.2%니까 뭐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숫자는 여기 보시면 53일 75일이에요 조정 기간이. 네. 이미 67일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이제 조정은 거의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전 고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22일이었나요? 그 고점에서 빠졌고 지금 네. 되돌아가는 네. 요 구간. 그러니까 빠진 기간에서 얼마에 걸려서 여기 되돌아가느냐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1.3배, 1.4배의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빠진 기간이 예를 들어서 60일이면 예. 거기에 회복하는데 한 80일, 90일. 80일, 90일. 그럼 3개월이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3월달부터 회복을 한다. 네. 그러면 6월달쯤 되면 그 고점을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까지 보면은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대통령 임기 기간에 S&P 500의 분기별 수익률 추이인데요. 네.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차가 가장 힘들다. 예. 그래서 그렇죠. 2년 차에 네. 1분기, 2분기, 3분기가 거의 보합 수준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훅 빠졌으니 3분기 말쯤 되면 거의 회복한다. 네. 뭐 대충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또 뭐 미드텀 그 저기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 또 어떻게 정권이 바뀌느냐 뭐 아무튼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네. 어쨌든 요 때는 상당히 평균적으로 좋았던 때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 4년 중에 그 2년 차가 항상 저렇게 좀 약하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예. 이런 생각해 보다가 네. 그냥 제 생각인데 네. 2년 차에 그 중간 선거 방금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정치 잘 모르지만 예. 예. 그 중간 선거에는 보면 미국이 공화당이 되면 중간 선거에서는 예. 전부 다 또 하원이나 상원은 네네네. 뭐 상원은 좀 잘 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하원은 반드시 이제 반대당으로 해서 견제를 네. 하게끔 만들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패배했다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맞아요, 하원은 맞아요. 또 공화당이 장악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 이번에 뭐 지금은 바이든이니까 뭐 공화당이 되면 하원을 네. 장악하면 아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에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노이즈가 생기면서 그렇죠. 약한 예. 그런 것도 좀 맞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전형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섹터 중에서 예. 바이든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지금 그 법안이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방향은 똑같은데 네. 공화당은 아무래도 이제 석유 에너지라든지 셰일가스 쪽이 더 지지가 많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유가를 높게 유지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방향 자체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어쨌든 이번에 바이든이 좀 예, 지지율이 네.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 중간 선거가 11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11월 며칠이거든요. 네. 예, 그때까지의 변동성이 또 있을지 않을까라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올해는 확실히 있다. 네. 예, 너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연휴 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가 좀 제법 많이 왔었는데 예. 왜냐하면 장이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날 연휴 들어가기 전에 다 파셨던 분들이 제법 많은데 네.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막 올라가니까 네. 이거 쫓아가야 되냐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천천히 생각하시자. 예. 쫓아가지 말자. 이 네. 올해는 항상 시장을 쫓아가면 이제 엇박자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이. 이렇게 확 빠지는 날 네. 예, 어제 제가 막 또 이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어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데이터인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상승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네. 데이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그렇다더라도 네.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쫓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항상 네. 이제 미리 준비하는 투자로 하자라는 게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걸 따라가도 되는 장이 있고 네.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아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후자 네. 쪽이 가까운 것 그렇죠. 같다. 아, 알겠습니다. 결국은 올라가겠으나 네. 왜냐하면 그렇게 엇박자 걸리고 나면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깨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미국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리지만 네. 그래도 참 한국 투자자분들은 그게 참 쉬우시더라고요. 네. 네. 미국 주식도 샀다 팔았다가 참 쉬우세요. 네. 제발 그렇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좀 트레이딩 개념이 좀 많으셔서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나스닥이 막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네. 네. 어제같이 빠질 때 네. 예, 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살 때도 왕창 다 사지 마시고 네. 나눠서 네. 네. 나눠서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우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2년 차가 제일 수익률이 안 좋죠. 예. 그래서 네.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올해는 힘든 한 해다. 예. 이건 이제 뭐 감안하고 들어가자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힘든 한 해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왜 저가 분할 매수냐라는 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금리죠. 예,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네. 거다. 자, 이런 부분이니까 그걸 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제가 그 제 랩 상품을 런칭을 하기 전에 썼던 글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붐버스트 사이클의 기본 예상 시나리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금리 인하를 두 번이나 먼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붐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플레이션 안정화 추세가 유지가 되고 막 이제 올라가는 장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버스트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현상들은 임금 상승률이 확대가 되고 경제 참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미중 무역 정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가 일어나고 뭐 쭉 가서 결론적으로는 언제 이제 끝나냐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 그리고 기업의 ROE가 큰 폭으로 하락 따라서 금이나 은 가격이 급등을 하고 결국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는 모습 네. 지금 아직 이거는 안 나왔잖아요. 네. 예. 요게 나오면은 이제 끝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그게 앞으로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정확한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정이 일어났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금리 인상 스케줄이 긴축 속도가 투자자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네. 감당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상승이 한정적이고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네. 기업 실적의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시겠지만 S&P 같은 경우에 ROE가 20%가 넘죠. 21% 네. 되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그 20 ROE가 네. 유지되는 시기가 계속 이어지면 네. 저는 그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 막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 ROE가 20에서 깨져 내려와서 18, 16, 네. 뭐 10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진짜 거의 50% 깨지는 장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기업 실적과 수익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무작정 투자가 절대 안 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세 번째도 실적이다. 네.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분석하시고 네.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뭐 시장을 좋게 보는 분이든 아니든 간에 네.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지금 제일 네. 중요한 네. 시점인 것 같다. 지금 심지어는 팍 마가도 보시면 여섯 네. 개 종목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는 박살, 네. 나머지 네 개는 급등.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팡 마가의 ETF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네.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전에 약간 실적 전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좀 조짐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가 꺾이는 모습이 확연히 나갔고 네. 여기에서 이름을 딱 바꿔버렸거든요. 아. 메타로. 메타로서.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성장이 안 나오니까 신성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성장을 들어가는데 돈을 쓰는데 네. 그게 실적으로 잡히기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주가 깨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는 사실 좀 약간 좀 저한테는 쇼킹이었어요. 뭐 그 정도까지 빠져야 50% 빠질 정도의 뉴스였냐 그건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 충분히 그렇게 흔들어 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얼마를 반영하고 있냐면 당연히 3월 달에 올린다. 네. 근데 네. 0.25%가 가장 큽니다. 네. 그다음에 12월 달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연말이 되면 네. 네 차례 이상 올릴 거다라고 하는 게 92.9%. 네. 그리고 다섯 차례 예상하는 게 64.5%. 그러니까 네. 이미 벌써 점도표를 뛰어넘어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을 이미 그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50bp를 올려요. 네. 그러면은 시장은 또 한 번 더 흔들겠죠. 네. 그렇게 50bp 한 번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최근에도요? 아니, 최근에는 없고요. 최근. 그러니까 아까 8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8번 중에서 상당히 많은 횟수가 네. 예, 1년에 2%씩 올릴 때가 많았어요. 아, 아 제 말은 이제 네. 그 FMC 회의할 때 한 네. 번에 50bp 지금 이게 네. 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뭐 네. 사람들이 그걸 좀 염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50bp 올릴까 봐. 네네네. 그런데 그런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최근에는 없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있었죠. 20년 사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언제 있었냐면 2004년, 2006년 요 사이클 때 금리 올릴 네. 때 예, 0.5bp씩 2년 동안에 4% 올렸죠. 아, 그때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25bp씩 17번 올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네네. 뭐 아무튼 뭐 계속 올린 거죠. 네. 너무 약간 사람들이 좀 너무 비관적인 이런 그 최근에는 없었던 일을 너무 좀 비관적으로 막 아, 이렇게 네. 상상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면 네.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8번 모이니까 한 네. 번씩 올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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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씩 올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은 네. 그렇게 좀 과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좀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참 재밌었던 숫자였는데 미 연준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어요. 네. 네. 그냥 립 서비스만 해서 네. 시장이 이미 패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이미 왔고 네. 쿨다운 할 만큼 다 했고 네. 그래서 참 예. 근데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유동성 숫자들을 다 그러니까 저기 분석을 해보시면 예. 안 빠졌어요. 유동성 오히려 더 늘었어요. 아, 더? 네. 아, 늘었어요? 12월 달이. 네. 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게 금리를 뭐 여기다 풀어서 QT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자, 이게 유동성 숫자입니다. 12월 달이 어떻게 됐냐면요. M1이 올랐어요, 오히려. M1 증가율이. 그렇네요. 예, 15%대에서 16%대로 올랐습니다. 네. 네. 게다가 M2도 13.07에서 14.11로 또 올랐어요. 네. 예, 유동성이 오히려 더 부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는 그 버핏 지수보다는 M2 나누기 시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이 닷컴 버블이 뭐 깨지는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숫자 보여드릴게요. 닷컴 버블의 고점으로 하고 계산하면 S&P가 얼마야 되냐 8000이어야 돼요. 지금 4000 우리 네. 4500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네. 네. 닷컴 버블 우리 닷컴의 디귿자도 못 봤다고 하는 아무튼 네. 네. 저는 닷컴 버블을 갖고 자꾸 비교하면서 이게 똑같은 현상이야 폭락장이 올 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닷컴 버블이라 그러면은 8000 갔었다가 깨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산업재 버블이었던 2007년 2008년 때 네. 예, 그때하고 비교해보면은 5666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9월 달 고점으로 계산하면 4993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 2월 이때가 코로나19 터지기 바로 전이었죠. 네. 그때하고 계산했었을 때 464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를 이미 내리기 시작했던 네, 때고 그렇죠. 코로나가 네. 터지니까 더 내렸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숫자를 계산할 때는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2월 말에 M2를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고 하면은 이 M2 증가율이 떨어질 건 떨어져요. 네. 그렇지만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네. 예, 그거는 예, 뭐 QT가 아니라 QT 할아버지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렇다면 연간 단위로 10% 정도의 M2가 증가를 한다고 계산해서 네. 다시 재계산을 해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고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5,100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S&P의 타겟이 5,100입니다. 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약 6% 내지 7% 정도 상승을 하고 네. 올해는 끝낼 거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은 낮추는 거, 기대치를 네. 낮추는지만 그래도 YOY로는 플러스로 전환하고 끝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대비는 15% 가까이 상승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버블이라고 보기는 너무 보기는 무리다. 보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결국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거잖아요. 네. 결국 가솔린과 자동차입니다.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산업 두 개에서 딱 나오는 현상이죠. 네. 예. 첫 번째는 카본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네. 나오는 병목 현상들과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렇지만 먼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는 둘 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둘 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금리를 갖다가 장기적인 현상으로서 막 올려버리면 나중에 진짜 디플레이션 압력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이제 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중에서 상당히 그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 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짙은 파란색입니다. 네. 그 이외에 오른 위에 있는 게 특히 에너지 관련된 쪽,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유가가 91달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셨을 때 그게 오래 갈 거냐.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데요. 서비스 물가는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아무튼 2%대죠. 여기 살짝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서비스 물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물론 체감이긴 합니다만 네. 아, 미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군요. 네. 네, 제가 계산하는 거는요. 이 네.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임금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서 네. 판단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력을 좀 해봤는데 그 이 고용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네. 네,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는 environment은 아니다. 네. 환경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쳤잖아요. 위로. 뭐 오늘 뭐죠? 감염자 수가 몇 명이라고 거의 했죠? 뭐 3만 가까이 네, 가는 것 같은데요. 2만 8천 명인가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스파이크가. 이건 정말 뭐 어메이징한 숫자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딱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실업 청구권 수가 21만에서 22만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확 튀었다가 빠르게 빠졌죠. 이렇게. 그래서 20만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데 코로나가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정말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인바이런먼트인가 하는 네. 게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또 요번에 나온 고용 숫자 플러스 임금 상승률 숫자 뭐 등등을 보면은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라는 생각은 들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나와요. 뭐냐면 2021년 고용 비용 증가율이 4%였어요. 그러니까 네.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있다. 네. 요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특히 4, 4분기를 보시면은 예상치가 1.2였는데 1%니까 곱하기 4 하면 4%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확실히 과거의 2% 미만 때보다는 높다라는 걸 인정하자. 네. 그러니 금리는 올리는 게 맞다. 그런데 네. 그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네. 네. 저는 2% 올리면 진짜 기껏해야 끝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 정도가 아마 마진올 거다. 예, 2에서 2.5% 사이 정도 될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임금 상승률이 제법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5.8%나 YY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서비스 인플레이션, 네. 또 뭐 렌탈 인플레이션 네. 이걸 다 자극을 할 거고요. 네. 딱 숫자 보면 여기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렌탈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은 제가 미국에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었으니까 저희가 버는 돈에 거의 한 3분의 상당히 많은 비용을 거주 비용으로 내잖아요. 월세 네. 월세. 네. 월세 월세. 네. 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상승을 하는 만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지금 현재 이 렌탈 인플레이션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얼마죠? 3.5? 예, 3.5 약간 못 미치는. 네네. 근데 이제 미래로 봤을 때 이게 점선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모델 베이스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면 3.5%까지.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이 3.5% 4% 정도 수준으로서 매칭을 시키면 답이 네.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2%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계산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산하면서 판단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찾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보시면 언제 정상화 되느냐? 물론 더 높기는 해요. 그죠? 2%대. 과거는 네. 2% 미만이었고. 보시면 2%대로 예상하는데 언제는 2023년 중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 CPI 인플레이션은 3% 살짝 밑에 2.5%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높게 보고 있는 거 맞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미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5년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2.8% 예상하고 있고요 10년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이 2.44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5년 뒤 그 후에 5년 평균을 2.06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10년 지나고 나면 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이걸 모두 다 조합해서 계산해 보면 분기에 0.25씩 올린다. 네. 예. 그리고 2%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말이다. 예. 요 정도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가 분할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올 거고 실적이 받쳐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2년 국채금리가 1.2%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10년 국채금리는 뭐 1.7, 1.8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가 0.6 올라가는 동안에 2년 국채 금리는 1% 올랐다.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0.6.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요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이 장단기 금리 차면 미국의 은행권들이 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네. 언제 이 경기 사이클이 확 죽냐면 당연히 대출 증가율이 확 떨어지면. 네. 예. 근데 그 대출 증가율은 지금 여전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하이일드 크레딧 스프레드잖아요. 네. 빅스 대비해서 안 올라가죠. 그게 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지금 채권 쪽에 어떤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기업의 연체율이 확연하게 지금 낮아요. 1%대라는 거죠. 이거는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해드리겠고 네. 게다가 예대율이 지금 60%밖에 안 되니까 뭐 당연히 대출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연체율이 괜찮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축소가 됐으니까 대출 더 해주죠. 네.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괜찮게 나올 텐데 특히 여신 증가율이 9.75%가 나오면 대출 증가율이 10% 가까이 나오면 네. 뭐 명목 성장률 1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대출 규모는 GDP보다 더 커요. 예. 토탈 대출 규모는 네. GDP보다 더 크죠 당연히. 은행권의 금융 자산이 GDP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은행들에서 기업들이 빌리는 돈이 네. 그 나라 GDP보다 더 많다고요? 기업들이 아니고요. 네.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는 기업. 개인 다, 다 포함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10% 느는데 네. GDP가
1%밖에 안 는다, 뭐 3%밖에 안 는다, 이거는 없을 것 같고 예. 명목상으로 계산하더라도 예. 적어도 10%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2년 이익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제가 전에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 이익 증가율은 너무 높은 것 같다. 근데 매출 증가율은 너무 낮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물론 이거 얘기하기보다는 요걸 더 얘기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 같다. 왜? 지금 4.4분기에 영업 마진율, 이익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네. 이게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으려면 마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환경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이익 전망치를 가지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4.4분기부터 지금까지의 조종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간과하는 부분, 잘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요 7.9% 매출 증가율이 너무 낮아요. 딱 보시면은 네. 이번에 애플이 확 튀었잖아요, 주가. 네. 왜 그랬죠? 매출 증가율이 11%가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마찬가지죠. 아마존 예. 프라임도 예. 그러니까 서비스도 그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지만 20% 가까이 됐나? 그다음에 그 특히 갑자기 이름도 자꾸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좀 이따가 종목들 따로따로 하나씩 볼게요. 아무튼 매출 증가율이나 네. 영업 마진율 증가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네. 있으면 네. 지금 매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요게 서프라이즈가 오면 네. 이익 증가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매출 증가율보다 낮은 성장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7.9가 아니라 10%고 예. 그럼 이익 증가율이 9.5% 나오면 말이 되죠. 예. 그렇죠? 마진이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거는 긴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하우스홀드의 넷월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 있습니다. 예. 예. GDP 성장보다 훨씬 높아요. 네. 예. 게다가 아까 가계 대출이나 가계의 어떤 연체율은 더 낮아요. 그 지금 가계의 GDP 대비해서의 가계 부채는 80%가 안 됩니다. 미국이. 네. 이거는 뭐 금융위기 터졌을 때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때 100%였으니까. 그러니까 20%나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GDP가. 네. 그럼 GDP가 앞으로 성장을 엄청나게 더 많이 해야지 네. 끝물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도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군대가 있지만 네. 마치고 나면 미국에서 직장을 좀 구해보라는 생각을 해봐라. 왜냐하면 저쪽 시장은 정말 좋을 수밖에 없다. 아. 예, 어느 정도로 좋냐면 네. 보십시오. 이게 20세부터 39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요. 언제까지? 2028년, 2029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예. 예. 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예. 얘네들은 지금 감당해 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미국은 진짜 저 선진국이 저렇게 젊는 건 역시 뭐 이민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겠죠. 이민도 그렇고 그냥 구조상 그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많을 수가 있지? 신기하네. 베이비 부머 시대하고 예.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MZ 시대 뭐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막 미국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나오고요. 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2%로 뚝 떨어져요. 순이익 마진율이 네. S&P 500입니다. 근데 지금 전망치가 요렇게 지금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요게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돼요. 많이. 네네네. 그래서 요 숫자들에 대한 다운은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는데 매출이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좋다. 근데 4.4분기 보시면 이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매출이. 13.9%가 나왔고요. 네. 예, 6.5%보다 더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75%의 기업이 2.5%포인트 더 높아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7.9%보다 2.5%포인트 높으면 11%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 쓰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상승할 건데? 예. 앞으로? 예. 이 부분. 예. 그 얘기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네. 정말 네.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아, 예. 그거 여기서 나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여섯 가지 지표가 아직까지는 이것만 빼놓고 경기 선행 지표만 빼놓고는 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이 경기 선행 지표도 네.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최근 3개월은 이렇게 옆으로 겨요. 딱 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인데 네. 이게 X가 안 좋은 거, 좋은 게 꼭 동그라미. 그래서 8개 중에서 지금 2개 안 좋고 5개 좋다. 지금 7개 중에는.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뭐 아직까지는 펀드멘탈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네. 요거 좀 넘어가서 마지막에 보여드릴 싶은 게 이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사이클이 끝나려고 하면 네. 앞에 보여드렸던 게 지금 차트 빨리 넘어갔던 건 뭐냐면 기업들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정프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 와가지고 네. 언제 팡 마가의 시대가 끝날 건가 하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아, 팡과 마가의 시대가 언제 끝나냐? 네. 그게 뭐였냐면 네. 팡이랑 마가라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혁신을 일으키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혁신의 가장 중심은 뭐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현상을 갖고 왔잖아요. 네.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뭐 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온라인화 시키고 뭐 아무튼 그러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할 때는 사람들이 다 쓰면 이미 예,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효율성을 높여야죠. 예, 그것도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되면 단가를 올린다 그랬죠. 아. 그럼 단가를 올리면 그 회사는 더 이상은 혁신 기업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기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의 네.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 네. 예. 그죠? 근데 왜 그 옛날에 애플 이게 이 얘기가 왜 했었냐면 애플이 아이폰 10이 나왔었을 때 단가를 확 올린 적이 한 번 네. 있어요. 그리고 유닛 세일즈를 보면은 거의 4%도 안 늘었던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니까 예. 단가로서 하는 거다. 그걸 걱정을 했는데. 대수는 안 늘어나는데 예. 개당 단가를 올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을 높이는데 근데 예. 중요한 거는 그걸 한번 하면 예. 어쨌든 늘기만 늘면 당연히 매출은 확 늘잖아요. 예. 네. 이익은 확 늘죠. 예. 그러니까 ROE의 끝이 안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먼저 한번 들어오고 끝난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일곱 개 기업들 다 보더라도 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네. 이번에 맥북 뭐 이러면서 매출 증가율 11%가 나와버리잖아요. 예. 예. 단가하고 상관도 없이 혁신을 계속 해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못한 기업이 뭐죠? 페이스북, 메타. 왜? 지금 성장이 애드가 이제 멈췄는데 예.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그 효율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가입자도 안 늘고 예, 그렇죠. 네. 근데 메타에 지금 투자를 왕창 하고 있잖아요. 적자가 12조 났잖아요. 네. 요게 이제 확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레버뉴가 어떻게 잡힐 거냐에 대한 시각이 아직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게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오는데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네. 뭘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생산성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닷컴 버블이 났을 때 여기 보시면 네. 91년부터 2000년 이게 닷컴 버블이잖아요. 네. 언제 인터넷이 나왔어요? 89년, 90년.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빵 터졌는데 네.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은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확 튀었다가 쉬었다가 확 튀면서 그 연평균이 얼마 나왔니? 2.3이 나왔어요. 연평균 생산성 증가가 네. 지금은 떨어지는 듯 했다가 지금 확 계산하니까 3년 동안 계산하니까 2.25 나와요. 네. 비슷하죠. 만약에 메타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정체하다가 확 튈 거예요 또. 네. 근데 아직 확인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 지난 11월 달에 걱정을 했었냐면 요 숫자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3분기가 네. 3분기 숫자가 언제 나오냐면 11월 초에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4분기 숫자는 2월 초에 나와요. 네.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또 떨어지는 거 나왔으면 저는 여기다 대놓고 콜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세게. 근데 확 켰죠. 네. 6.6% 나왔고 예상치 3.2를 갖다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요 숫자로서 이렇게 3년 계산하니까 2.25가 나와요. 네. 네. 그럼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재현의 생산성 상승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는 하긴 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요 질문은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생산성 향상을 네. 시키는 게 결국에 혁신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방금 닷컴 기업 시절도 보여주셨듯이.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 때 뭐 네. 쓸데없는 출장 이런 네. 거 많이 비즈니스 트립이 네. 없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좀 향상된 듯한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근데 리오프닝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시? 아, 이제 다시 회사 돈으로 그렇죠. 출장 다니고 네. 뭐 네. 컨퍼런스 열고 하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생산성이 약간 둔화되는 듯한 네. 이런 지표가 나올 거에 걱정하는 미리 걱정을 거죠. 하면서 그게 지금 벌써 조정이 그것 때문에 아, 왔었죠. 네. 근데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 여기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2월 달 네. 임금 상승률 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안 올라요. 아 임금 상승률이 상승률이? 예. 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예. 비용이 올라가는 건 맞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그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의 매출 증가율이 네. 나오고 있으니 생산성 향상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물이냐 아니냐라는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데이터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확 올라가서 더 올라가는데 매출이 그걸 따라가지 않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계속 체크업은 하셔야죠. 네.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네.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자면, 네. 저는 요거를 이루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올라갔다가 정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한 번 더 온다라는 거고, 네. 그게 메타버스가 될지 뭐가 될지는 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 성장이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성장주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특히 나스닥 비중을 네. 높게 가져가고 2년 네. 동안에 90%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따라서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종목마다 또 틀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7개 종목 중에서 넷플릭스든 네. 뭐 페이스북이든 안 좋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항상 보시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매출 증가율 두 자릿수를 유지하느냐 네. 인플레이션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뭐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익스텐션이 되고 있고 이노베이션을 성공을 하느냐 네. 계속 네. 계속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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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뭐 참 정답은 내려드리기 어렵지만 올해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네.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는 우리 유한타의 네. 유동훈 상무님 무슨 랩 가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랩 홈런 뭐 이런 글로벌 홈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네 개인가 뭐 세 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개입니다. 세 개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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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저는 하나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혹시 뭐 저 아니더라도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 네. 소중한 재산 잘 불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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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네. 불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돈이 많아요. 여전히.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뭐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막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랩 상품도 그렇고 네. 뭐 기관들의 돈 흘러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네. 아니 실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장 네. 끝난 적은 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예,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한 시간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네. 빨리 좀 네. 마무리하고요. 우리 자료는 저희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 자료는 3프로TV 앱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요. 그거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